오늘 2016년 백보문예 대회는 김구 선생님의 나라사랑, 동포사랑 정신을 오늘의 인천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국 해방을 위해 그리고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끝없는 나라사랑 정신을 오늘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또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문예대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또 인천은 김구 선생님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확고한 정신적 신념을 정립하는 데 인천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포럼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30일 백범토론회, 그리고 같은 해 8월 13일 백범과 인천정신이라는 주제로 인천포럼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 인천포럼 인천일보, 경인방송, 인천미술협회 공동주최로 2016년 제4회 백범문예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학재 국회의원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학재입니다. 오늘 백범문예대회에 참석하신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참석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백범 선생님하고 인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백범 선생님은 우리 인천에서 태어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항일 투사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정신적인 성장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곳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인천이 자양분이 돼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인천이 키워내신 것,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김구 선생님의 어떤 투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를 4회째에 이렇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건데, 우리 강정란 사무총장님 또 백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천포럼의 운영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가해서 좋은 그림과 글을 쓰는 것, 이것이 정말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어떤 의미 있는 일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장을 결과만 놓고 보시지만 이 준비의 과정은 올여름 무지 더웠잖아요. 그 무지 더울 때서부터 준비를 해갖고 오늘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저는 그냥 배짱이처럼 놀다가 마이크를 잡아갖고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신 그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예. 자. 제일 궁금해하시는 오늘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취재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고지 전면에 연락처 쓰는 날이 있는데, 거기 학교명하고 꼭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